빠방하이.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먹어봤을 급식. 먹을 때는 부실하다고 욕 좀 꽤나 했는데요. 한국 급식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사실 아셨나요? 푸짐하고 다양한 메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유명하죠. 아니, 다른 나라의 급식은 어떻길래요? 이건 미국 급식. 와? 오늘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의 급식을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세계의 특이한 급식 문화 탑5 시작하겠습니다. 민초, 감자칩 샌드위치, 정어리파이, 먹방으로 유명한 영국. 세상에서 가장 얇은 책은 영국 요리책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과연 급식은 어떨까요? 짜자잔. 네, 보기엔 이래 보여도 오늘과 같은 체계적 급식을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라는 거. 때에는 1944년, 전쟁이 잦았던 과거에는 징병이 활성화되어 있었는데요. 수많은 청년들이 신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부족해서 영양실조를 달고 살았기 때문이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던 영국 정부, 영양사를 투입해 식단을 짜고 아이들 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우유까지 무상 제공했다는. 덕분에 맛은 보장 못하지만 균형 있는 영양소는 섭취할 수 있었죠. 징병하려고 먹였다는 건데 조금 무섭네요. Anyway, 이렇듯 나름 최초였던 영국 급식, 머지않아 부실 급식계의 최종 보스가 됩니다. 경제난에 시달릴 때마다 가장 먼저 삭감한 게 급식 예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점점 급식 퀄리티가 떨어져서 지금의 상황이 된 겁니다. 급식 사진 좀 보세요. 우유는 예전에 사라지고 치킨 너겟, 감자튀김이 주메뉴가 된 지 오래였죠. 특히 치킨 너겟의 재료는 군용견이 먹는 음식보다 저렴했다는 소문이. 무답이었던 2000년대 초반, 급식판에 스타 셰프 제이미 올리버가 혜성처럼 등판합니다. 최고의 치료법은 음식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급식판을 아예 뒤집어 엎겠다고 자신했죠. 사진 보세요. 신선한 재료, 풍부한 영양소, 거기에 스타 셰프가 만든 맛있는 음식, 모든 면에서 정크푸드와 비교가 불가했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환영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이들이 제이미의 음식을 전부 버려버린 것. 급식혁명이 시작한 지 몇 주 후에도 계속해서 버려졌다고 하죠. 이미 정크푸드에 길들여진 입맛 때문인 건데요. 많은 아이들이 급식 안 먹고 나가서 감튀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제이미 올리버 탄핵 운동을 벌인 애들도 있었다고. 올리버의 노력으로 영국 국립학교의 급식 문제는 일부 개선됐지만요. 여전히 영국 급식은 뜨거운 논란 속에 있습니다. 맛없기로 유명한 영국 음식, 급식으로 단련된 미각이 한몫한 것 같네요. 영국과 반대로 음식에 진심인 나라, 프랑스. 캐비어 같은 초아 음식에 마카롱 같은 달달한 디저트에 생각만 해도 군침 돕니다. 프랑스인들은 음식을 한입한입 음미하며 먹는 걸 즐기는데요. 덕분에 코스 요리 문화가 발달했죠. 식전주인 아페르티프, 에피타이저 격의 앙트레, 생선 요리 푸아송, 고기 요리 비앙드, 디저트, 데세르 등등 보통 7개에서 많으면 10개 이상의 코스 구성을 자랑합니다. 물론 급식이라고 예외는 없는데요. 급식도 코스로 나온다는 사실 아셨나요? 대신 10개까지는 아니고 서너 개 코스로 축약했다고 하죠. 에피타이저, 메인 메뉴, 치즈, 디저트, 놓여있는 음식들을 선택해서 가져가는 방식인데요. 에피타이저 역할은 샐러드, 구운 연어나 고기 등 단백질을 챙긴 메인 메뉴, 디저트는 요거트, 과일, 혹은 에클레르 같은 디저트까지. 프랑스 급식에서 특히 눈에 띄는 건 치즈입니다. 프랑스 식탁에서의 치즈는 우리나라의 김치와 같은데요. 한 명이 한 해 평균 26.4kg의 치즈를 먹는다고 하죠. 급식에 꼭 치즈 하나는 들어간다고. 치즈가 따로 안 보이면 요리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알찬 구성의 프랑스 코스 급식, 천천히 식사하는 식문화답게 점심시간도 1시간 반에서 2시간이라고 합니다. 군내 식당에서 먹기 싫다면 집에 다녀와도 된다고 하죠. 야자도 없는데 점심이 2시간이라니 이건 정말 부럽네요. 복지가 좋으면 급식이 무료일 거라는 인식이 있지만요. 대다수 국가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OECD 중에서도 전면 무상 급식을 실시하는 국가는 스웨덴과 핀란드뿐. 복지의 나라답게 급식 퀄리티도 끝내주죠. 먼저 스웨덴. 스웨덴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 대상자에게 100% 무료 급식을 제공하는데요. 놀라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급식이 점심에서 땡이 아니라 우유 급식, 아침 급식, 간식까지 포함된다고. 헐은 또 얼마나 좋게요. 이거 보세요. 돈 주고 사 먹어도 안 아까워. 퀄리티죠. 생선과 고기 그리고 감자까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스웨덴엔 우리나라 쌀밥처럼 빠짐없이 등장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크네케 브레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지역의 전통빵인데요. 호밀가루로 만드는 크래커 식감이죠. 여기에 버터나 크림을 발라 먹거나 우유와 함께 먹는다고 합니다. 다음은 핀란드. 복지하면 핀란드도 질 수 없죠. 1948년부터 세계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해왔습니다. 푸짐한 메인 요리와 야채 샐러드, 빵으로 탄탄지를 맞췄고요. 베지테리언 메뉴도 따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맛있어서 일반인도 식당처럼 돈을 내고 이용할 정도라고. 물론 가격도 저렴하다는 것. 특히 코시국대는 복지국가의 진가를 발휘했습니다. 이동급식, 푸드패키지 등장. 집에서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편하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소를 지정해서 수령할 수 있게 했죠.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바로 먹을 수 있는 리조또, 파스타 같은 메인 요리. 과일과 채소로 구성됐다고. 스웨덴, 핀란드, 괜히 복지왕국이 아니네요. 물론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인도가 무상급식이라는 거죠. 1인당 GDP가 111위를 기록했는데요. 경제 상황과는 반대로 120만 개의 학교, 1억 명 이상의 아이들에게 무상급식.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무상급식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급식은 다른 선진국보다 필수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90년대 한 해의 영양실조를 겪는 아이만 6천만 명 이상, 무려 전 세계 영양실조 어린이의 3분의 1의 수치였죠. 또한 돈을 벌기 위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초등학교도 중퇴하는 아이들이 많아 문맹률이 높았습니다. 아이들을 다시 학교에 부르기 위해 1995년 본격적으로 무상급식을 도입한 거죠. 다만 앞에 두 국가처럼 퀄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메뉴가 다양하진 않고 보통 한 가지인데요. 카레 같은 메인 하나에 밥이나 난을 곁들여 먹는 게 일반적이죠. 신기한 점은 바닥에 그냥 철퍼덕 앉아서 먹는다는 것. 광장이 없으면 복도에 일렬로 앉아서 먹습니다. 인도답게 숟가락은 아예 안 주는 경우가 많아서 손으로 먹는 게 흔하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문화와는 너무 달라서 신기하네요. 외국인의 눈으로 보면 한없이 생소한 우리나라 급식, 대체 뭘로 만든 건지 감도 못 잡겠다고.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엔 너무나 이색적인 세계 급식들 한번 살펴볼게요. 아프리카에도 급식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급식을 운영하는 학교도 있긴 합니다만 음식이 풍족하지는 않은데요. 한 대야에서 한 줌씩 배급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하죠. 간소하게 죽도 자주 먹는다고. 이건 아프리카 기니의 학생들이 먹고 있는 채소밥, 아침에는 요구르트 같은 발효 음료를 마신다고 합니다. 체코의 급식 메뉴는 꽤나 다채롭습니다. 가장 많이 먹는 메뉴는 이 사진, 체코 전통빵을 곁들인 단골 메뉴입니다. 이건 당근과 비슷한 구성의 당근 소스와 소고기가 주재료이네요. 이외에도 크림시금치와 감자뇨끼, 완두콩과 버터감자를 곁들인 치킨 스테이크, 빵을 얹은 바닐라 푸딩도 있네요. 체코와 가까운 나라 독일, 고퀄 비주얼의 수제버거와 고구마 프라이즈입니다. 당연히 소시지도 단골 메뉴 중 하나이죠. 종종 돈가스와 비슷한 커틀릿도 나온다고 하네요. 역시 독일은 고기러버. 고기가 안 나오는 날엔 파스타를 먹는 데요. 그린 올리브에 토마토 소스 파스타, 과일 샐러드, 이 정도면 파티 수준인데. 이외에도 이색 메뉴는 넘쳐납니다. 파스타가 주식인 이탈리아 급식, 얇은 옥수수 빵에 삶은 달걀과 토마토가 전부인 과테말라 급식, 치킨 크로켓과 노란 콩 스프의 쿠바 급식. 모아보니 더 신기하네요. 한국 식판에 꼭 등장하는 쌀밥. 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죠. 우리 말고도 밥심으로 공부하는 나라가 많은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태국. 태국은 급식에서 압도적으로 덮밥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제육볶음과 같은 비주얼의 돼지고기 덮밥, 온갖 야채가 다 들어간 채소볶음 덮밥, 오이와 콜드플라워를 곁들인 달걀두부 돼지고기 장조림 덮밥, 가끔 특식으로 돼지고기 국수가 나오기도 하죠. 디저트로는 이렇게 생긴 코코넛 맛 젤리가 있다고 하네요. 타코만큼 쌀도 즐겨 먹는 브리또의 나라 브라질. 그래서인지 브라질 급식엔 어지간해서는 밥이 빠지지 않습니다. 흰밥이나 볶음밥에 신선한 과일과 야채가 반찬으로 나오는데요. 쌀만큼 필수템인 콩. 이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싱가포르의 급식도 풍성한 반찬을 자랑합니다. 우리나라 급식이 떠오르는 비주얼인데요. 멸치볶음을 자주 먹는다는 점도 비슷합니다. 밥과 계란프라이, 나물, 비슷한 반찬까지 익숙한 느낌이죠. 이건 생선튀김과 피시볼, 스크램블 에그를 더한 덮밥, 디저트로 나온 바나나 케이크와 따뜻한 우유까지 알찬 구성이네요. 일본은 급식도 정갈합니다. 이미 세계에서도 맛있고 건강한 급식으로 정평이 나 있죠. 이런 사진, 이런 사진.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급식 레시피 책이 발간될 정도라고 하네요. 밥이 나오는 나라 급식은 먹기 좋겠네요. 나라별로 다양한 세계의 급식들. 마방이들은 어떤 급식이 제일 궁금한가요? 프랑스의 코스 급식은 꼭 먹어보고 싶네요. 마무리. 아직 특이한 북한 음식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다음 편도 기대하시. 랍스터?